골파서 결국 근데 합치면 18,900원씩이나 비싸. 사이드 안 시키면 취소 주문 배달 금액이랑 뭐 금액이 안 돼서 구매를 못해가지고 이건 추가로 하고 미니 촐라는 치즈 스틱으로 바꿨어. 맛있게 먹어야지. 아 됐어?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어? 20분 남았다. 30분? 그 안에 빨리 먹자. 배고프다. 밥 맛도 못 먹었어. 우리에 가면서 사는 돈도 없는데 엥 만나면 먹읍시다. 그래도 얼굴 난데 나도 파이팅. 생각보다 너무 걸쭉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맛은 없겠다. 소프야 추가 소프 1500원? 비싸 1600원.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지. 샀던 건데 유통기한이 내일까지. 그래서 오늘 이거 치워야 돼. 맛있네. 회원 주면은 뭐 별로 없는데 배고파. 저녁 이제 퇴근 전에 먹고 가려고. 뜨거운 줄면이라니 맛없겠다. 옛날에 먹었대. 맛있었는데 부끄러운 것 같아.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먹어 치우고 퇴근을 하려고. 치즈가 2분 동안 돌려서 좀 녹았어. 보긴 이래도 맛은 있답니다. 근데 배고프니까 먹고 퇴근해야지. 돈도 없는데 우울하다. 배달이라도 다들 먹는데 안 먹겠지. 좀 그래갖고 돈도 없지만 적은 월급에 서럽군요. 보험료 내고 다 내니까 남는 게 거의 없어. 다 그렇겠지? 그래도 오늘도 파이팅. 도시락 그래도 못 사와가지고 오늘 이거 먹고 내일 월요일날은 좀 맛난 거 싸서 미리 사놔가지고 먹어야겠어요. 배달보다 더 맛있게 밥을 차려 먹어야겠습니다. 예. 아트박스 잠깐 구경 갔다 왔는데 괜히 갔어. 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맙는 사람. 다이소라도 등립시다. 비타민? 저 한정한 사람들은 좋겠다. 세일을. 난 안 사실. 밥 너무 좋아. 완전 아트박스에서 본 줄 알았어. 곰이랑 고양이도 있는데 토끼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곰도 내 취향 색깔이 많이 안 들어가지고 좋아. 아트박스는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다이소는 많진 않아. 최대한 줄여서 사고 싶은 것만 샀는데 4,000원 5,000원 정도 들은 것 같아. 화장실은 꼭 필요한 거고 바구니는 그냥. 키링은 강아지가 좀 나오죠. 살까나서 고민하다가 흰색 있던데 보는 건 온라인인데 보는 있더라고요. 다행히 흰색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바꿨어요. 4,000원은 행복. 아니다 5,000원은 행복. 아닌가? 아파. 아 4,000원은 행복 맞구나. 화장실을 나는 너무 알차게 섰어. 밥 먹으려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남는 돈이 2,000원 정도 있었는데 2,000원 갖고 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배나 채우자 해서 주변에 식탁 하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먹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샀는데 1,500원이 비싸긴 한데 크기가 꽤 커서 호떡은 바로 먹어야 제맛이지. 먹고 집에 가야겠다. 가는 길에 먹으면 또 민폐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먹지 말고 여기서 먹겠지. 아, 청주에서 시행하는 게 먼저일 거예요 아마. 교통카드 너무 사랑스럽다. 이제 교통카드를 오늘 2,000원짜리로 구매한 카드 지갑을 넣어줄 거예요. 너무 귀엽죠? 근데 사실 뭐 지갑 항상 꺼내서 막 버스 탈 때마다 꺼내고 닫고 너무 불편하고 귀찮았는데 카드 지갑 있으니까 그냥 인형 파우치처럼 넣기만 하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버스 탈 때마다 이거 잡고 잡아서 삑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2,000원치고는 되게 만족스럽고 이걸 이제 사서 곰돌이는 구매했고 잘라서 뭐 다이어리 붙이고 하고 싶을 정도로 미니 파우치 너무 귀여워 진짜. 오늘 구매한 이 바구니도 너무 귀엽죠? 소품으로 딱 쓰기 좋아요. 조그만한 거밖에 없잖아요. 항상 목욕 바구니처럼 그냥 물건 담는 소품 담는 바구니인데 사실 뭐 목욕 바구니도 되지만 이렇게 소품 넣는 바구니가 쓰기 되게 좋아요. 가격 1,000원밖에 안 해요. 3,000 다 합친 3,000원이죠? 잘 구매한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마지막으로 구매한 이 강아지 사진 넣으려고 산 건데 가격은 1,000원에 귀여운 카드키링. 집에 오니까 8시야. 너무 9시 다 돼가더라고요. 좀 늦게 왔어. 2시간 동안 밖에 걸어야 돼. 너무 힘들었어.
뒤에 흰색을 처음 봤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분홍으로 바꿨어요. 구매 향후 사건 게 아니라 구매 전에 이제 분홍이 없을까 찾아봤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분홍이면 입을 것 같은데 하니까 진짜 분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운이 되게 좋았어. 체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쓸 데가 있을까 살까 말까 고민이 엄청 하다가 샀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 2,000원에서 1,500원에 이제 호떡 사먹고 500원 남았죠. 현금으로 이제 6,000원이 왜 있었냐. 전에 레진 잘못 사서 마니큐어 형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환불했잖아요. 그 돈이에요. 현금으로 갖고 있었어갖고 오랜만에 다이소 쇼핑을 했어요. 근데 아트박스가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마음이 아팠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키링 이런 거는 강아지 사진 넣고 회사에 가져가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는 저녁을 좀 먹어야 되겠죠? 아, 근데 돈가스 먹었구나 참. 근데 조금 배가 고파요. 딴 걸 좀 먹어야겠다. 곰도 너무 귀여워. 귀여워. 대박 신기해. 납작하고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도 이렇게 이런 걸로 덮였을 줄 알았는데 편하게 하라고 카드 케이스가 진짜 대박. 천원 퀄리티 왜 천원인지 알 것 같아. 별론데 근데 실용성 있고 앞엔 되게 예뻐요. 만져. 이 상태 나도 나쁘고 예쁠 것 같은데 굳이 강아지 사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들 쏘다니까? 일단 이 비니 재질 좀 딱딱한 재질에 여긴 비니 재질 너무 귀여워. 좋아요. 만족스러워요. 이쁘다 진짜. 시리얼하죠. 저는 체리랑 잘 어울리는 것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사과 체리 사과인가? 체리 체리 얘 국기 어디 갔어? 가려져 나 뭐 안 그려놨다. 체리랑 분홍색 조합 시리얼까지 완벽다고 너무 귀여워. 만족스럽습니다. 1,000원짜리인데도 빌리죠? 귀여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면을 먹고 근데 지금 2시가 넘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엄청 아팠어.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끊어지게 아프고 어제 시내 돌아다니면서 너무 모래 많이 했나봐. 엄청 아프더라고요. 아 죽겠어. 이후라도 배고파서 먹어야겠어. 밖에 나갈 힘도 없어요. 저녁에 고기 구워 먹을게요. 그래도 배고파. 이제 정리함도 사고 뭐 살 게 좀 많아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힘도 없어. 아 너무 아파요. 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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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녁에 간식 서브웨이 빵에 라면 소스레이크 버리 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와가지고 색깔이 조금 그런데 얼음도 갖고 왔어요. 아이고 제가 어제 후배를 도와줘가지고 음료를 얻었거든요. 그 바나나 바닐라 스트로베리 딸기랑 이렇게 바나나 섞인 거 보틀에 담아놨는데 얼음에 같이 해서 시원하게 먹으려고요. 빵 먹고 음료 마시고 그리고 오늘 저희 오빠가 음식 준 것도 있어서 먹고 오렌지도 먹고 하면 금방 다 먹을 것 같아요. 먹고 리뷰하고 청소 좀 하고 그러고 자야 되겠어요. 고기도 있는데 먹고 모자라면 좀 먹으려고. 맛있겠죠? 맛있겠지요. 일단은 보틀 다 썼으니까 회사에 다시 가져가야 돼. 가방에 넣어놔야지. 다른 건 우산 더 있어서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우산을 개구리 우산 제가 엄청 아끼는 건데 잃어버렸나 안 보이더라고요. 회사에 두고 왔나? 아, 큰일이네. 근데 아끼는 것도 마음이 아프군요. 제가 영상에서 나왔던 개구리 우산 대체 어찌 왔을까요? 회사에 두고 왔나 모르겠는데 월요일에 살펴봐야지. 올리브 좋아하고 빵도 좋아해가지고 베이컨도 들어있고 반 좀 잘라있는데 만나게 먹겠습니다. 또 치즈도 있나? 녹아내렸어. 이렇게 소스가 녹은 거구나. 침고인 너무 맛있겠다.